126,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퓨처넷입니다. 현대퓨처넷의 테마는 케이블 TV 헬스케어이 가 있습니다. 현대퓨처넷 은는 종합유선 방송업, 유선 설비 사업 및 부가통신 사업을 주목적으로 1992년 설립되었고, 2020년 11월에 분할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및 기업 메시징 사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함.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는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 설치하여 레드 등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해 정보, 오락, 광고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신기술 미디어 서비스임. 종속회사인 현대바이랜드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를 제조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방송 및 통신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현재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 메시징 등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0년 11월 방송 및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 HCN, 신설법인, 과 BEB 및 ICT 사업 부문인 현대퓨처넷, 존속법인, 으로 분할하였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 현대바이오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메시징 서비스 이용 증가와 디지털 사이니지 부문의 성장에도 방송 및 광고, 인터넷 부문의 사업 중단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큰 폭으로 감소. 대시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큰 폭의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 호텔, 카지노, 다목적 공연장 등의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사업을 수주한 바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대퓨처넷의 시가총액은 27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현대퓨처넷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56위입니다. 현대퓨처넷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020만 2945주입니다. 현대퓨처넷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퓨처넷의 퍼은 3.5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7,0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08번지억 원, 마이너스 169억 원, 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8번지억 원, 마이너스 406억 원, 851억 원입니다. 현대퓨처넷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56%이고 유보율은 1354.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0.56이며 전일 대비해서 6.53 마이너스 0.9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퓨처넷의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5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1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퓨처넷의 종가는 2,520원이며 주가가 현대퓨처넷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퓨처넷의 종가는 2,520원이며 주가가 현대퓨처넷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현대퓨처넷은 거래량 95,2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09 주, NH투자증권에서 15,020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800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430 주, 메릴린치에서 5,89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605 주, 대신에서 11,265 주, 신영에서 9,000 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728주, NH투자증권에서 7,38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51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0만 1,61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케이블TV 관련주 현대퓨처넷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